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로 양한혜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4일 영상학교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행기가 날아오르려면 시속 240km에서 약 340km로 달려야 합니다. 비행기 무게가 무거울수록 더 빨리 달려야 하죠. 그래서 양력을 받아서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주로는 신호등도 언덕도 곡선도로도 없는 직선도로로 만들죠. 양력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너지원도 결정적 역할을 하겠죠. 옥탄가가 높은 항공유를 연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기도훈련으로 돌아와 봅시다. 최대한 빠른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이도 키워야 하고 가족의 반대도 있고 직장일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에 올인하지 않고 타협을 하게 되면 최대한 빠른 속도로 가는데 방해가 되겠죠. 기도에 올인하게 될 때 얻은 유익은 무엇이고 이렇게 되는 손실은 무엇인지 정확히 계산을 해야 합니다. 계산을 정확히 안 하면 전속력으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가속화할 수 있는 최대 연료, 이 동기력은 뭐니 뭐니 해도 고난이겠죠. 고난이 높을수록 옥탄가가 높은 항공유가 되는 것입니다. 없다면 갈급한 마음을 스스로 만들어야 하겠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성경을 읽고 갈급함을 주시도록 구하면서 활주로를 전속력으로 달릴 수 있는 동력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날게 된 분들은 단무직과 불의의 훈련생들입니다. 2, 3년이 지었는데도 아직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전속력으로 달리지 않은 것이죠. 영성학교에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또 퍼진다면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을 지속하지 못하는 것이죠. 지속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는지 보게 됩니다. 잘하면 인자심의 사인이 지속해서 보이다가 내주하심으로 이어지는 거죠. 영성학교에서는 이 여정을 흔들림 없이 잘 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제 패자 부활전을 치르고 계신 훈련생 분들을 훈련생들에게 집중하기 위해 새로운 훈련생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지만 사람의 뜻과는 달리 이 진입장벽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훈련생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매너리즘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습관. 성령이 내주하기 위해서 영성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훈련하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쉬지 않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죠. 가지치기를 철저히 해야 하고 기도 자리에 앉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습관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침 1시간, 저녁 1시간 하는 기도도 많은 방해와 공격을 이겨내야 합니다. 낮에도 틈만 나면 하나님을 부르려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가능하겠죠. 영성학교 오시는 모든 분은 적어도 하루에 2시간 이상의 기도의 습관을 들여져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기도의 습관에 틈만 나면 기도하는 습관을 또 들여야겠죠. 바울은 회심 직후에 이렇게 주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도 당연히 이 질문이 떠올라야 합니다. 기도의 습관을 들였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마음이 별로 없다면 그 기도는 종교적인 행위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불가능하겠죠. 기도의 습관을 들여져 있다 하지라도 말씀대로 사는 습관이 안 되어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순종할 힘과 지혜를 공급하십니다. 그분은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시지만 보혜사, 헬퍼이시기 때문에 순종하기를 자원하는 나의 의지를 확인하시고 난 후에야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도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적용할 지혜도 생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습관을 들이려고 애써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습관을 들이려고 훈련하고 있지만 진도가 잘 나가지 않는 분들이 가진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기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격이 와도 낙심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서 보기 원하는 것은 믿음인데 낙심과 요동함 등은 믿음이 없는 마음의 틈에 귀신들이 넣어줍니다. 즉시 인지하고 쳐내지 않으면 하나님께 믿음이 있다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진짜 믿음을 보여야 할때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행위로 해서는 안 됩니다. 늘 실망을 주는 상대와는 깊은 신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죠. 하나님께 의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이 올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쉬지 않고 부르지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요동하고 흔들리는 자신을 자주 보게 된다면 낙심하지 않는 습관이 들 때까지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는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하다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미리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미혹의 영의 공격 패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미혹의 영의 공격 목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이 이 세상 신이 된 것은 세상 사람이 자기의 의지로 귀신의 뜻을 이루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의지를 조종하고 통제하는 방법으로 이 목적을 이룹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모를까요? 거짓의 아비인 귀신이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혹의 영은 생각으로 속입니다. 예수님과도 맞짱을 뜰수 있을 정도로 담대하고 베드로나 가룟 유다와 같은 분도 납작하게 만들 수 있죠.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미래는 모릅니다. 점치는 귀신들은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대로 읽을 수 있죠. 바울을 만났던 점치는 여종이 바울을 보자마자 누군지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공격이라고 인지하기 어려운 이유는 내 생각처럼 넣어주기 때문이죠. 선입관, 고정관념, 매너리즘, 자기연민 등은 귀신들의 대표적인 공격입니다. 선입관이나 어떤 대상을 경험하기 전에 고정관념을 가지고 미리 판단하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이나 학식과 경험이 많을수록 주로 가지는 것으로 가지게 되는데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관념, 생각들을 말하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선 것이 아닙니다. 매너리즘은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가 버릇처럼 되풀이되어 독창성이나 신선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학교 식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공격인데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감정으로 속이죠. 온갖 타악기나 기교가 심한 곡조, 키보드를 동원한 내적 치유집회는 감정을 고양시켜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하고 예배가 끝나면 기쁨도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라 감정 충만이죠. 열매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미혹입니다. 또한 기도응답과 은혜들도 역시 귀신의 공격입니다. 귀신의 공격이 많죠. 귀신의 공격을 인지하기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알수 있게 공격하는 놈들은 허접한 놈들이에요. 눈을 까뒤집고 몸을 공격하고 말하기도 하고 이런 애들은 미혹의 영이 아니죠. 이미 보여주잖아요, 비주얼로. 귀신의 공격과 활동성을 알리는 것이 영성학교의 사역인데 비록 은혜와 응답이 나타났다고 다 믿지 않죠. 성경에는 귀신이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게 하는 기적도 보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로 판단하시면 속기 쉽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는 것이 귀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즉시 인지하고 쳐내지만 깨어있지 못하면 귀신의 소리를 계속 듣게 되어 있죠. 모든 생각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면 귀신에게서 옵니다. 내 생각이란 없어요. 내 생각이 있다고 믿으면 이 소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분별이 안 되는 것은 아직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이죠. 물론 성령의 사람도 속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험과 분별력이 있으므로 쉽게 당하지 않고 검증하죠. 말씀으로 분별하고 예수피로 쳐서 검증해 봅니다. 예수피로 쫓아내면 귀신인 경우 놀라서 생각이 뚝 끊어지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면 깨닫게 해주십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귀신의 소리를 허용하게 되고 성령께서는 더 이상 간섭하지 않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모든 생각을 다 지우는 훈련을 하세요.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세 번째, 옥터 만들기입니다. 엽기에 보면 귀신이 공격하는 세 가지 유형을 볼수 있어요. 사건과 사고를 일으켰고 재정을 파탄냈으며 몸을 공격하는 것이죠. 귀신이 축출되고 나면 이 세 가지 면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서 보이는 은혜나 응답들이 모두 하나님께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귀신들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회복은 마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지속적인 마음의 변화는 귀신들이 흉내낼 수 없어요. 귀신이 진짜 축출되었다면 이와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가난한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힘없는 기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심각한 문제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이끌지만 이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동시에 사라집니다. 가난함이 지속되려면 나를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부르다 보면 깊이 숨어있는 우리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죠. 내 마음에 채워진 것들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쓰레기 같은 것임을 깨달을 때, 나약하고 더럽고 창피스러운 죄의 실체가 들여다볼 때 가난한 마음이 생깁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마음이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드러내고 회개하는 자에게 애통함을 부어주십니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상태를 볼때 애통하며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경고를 실감나게 되며 하나님께 나의 죄를 들고 나가서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죠. 또 온유한 마음입니다. 참 회개하는 사람은 거만할 수가 없어요. 권면을 받아들일 때 자신을 납득시키기 위한 변명이나 설명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참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적은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바꾸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온유하다가 기록된 두 분이 있어요. 모세와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한 평의 땅도 기업으로 받지 못했지만 한 분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고 한 분은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땅은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또 의에 주리고 목마른 마음입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완전한 의에 목마르지 않아요. 완전한 의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속죄의 의입니다. 자신의 윗선을 깨닫고 냄새나고 더러운 옷과 같은 자기를 버리기 원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속죄를 통해 완전한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사 배부르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고 졸인 마음이 없다면 나의 기도는 아직도 곧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아내가 잘못할 때 불쌍히 여기십니까? 내 남편이 나에게 죄를 지을 때 불쌍히 여기십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정죄하며 판단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여전히 마귀가 주인인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은 결국 마음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의미이죠. 기도하시는 우리는 나의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나의 마음의 변화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사람이 확증된 열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선입관, 자기연민, 매너리즘,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믿으면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죽어야 이길 수 있죠. 낙심과 두려움, 어떤 사람으로부터 거스름이 올라온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공격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옳으냐, 상대방이 옳으냐를 따지지 마세요. 우리는 판단의 주체가 아닙니다. 속이 부패하고 썩었는데 뭘 판단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판단의 주체이시죠.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만 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만 보고 계시죠. 성령이 오셔야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고넬료는 성령이 계셔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순종할 모습을 보시고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영생학교에서 열매를 통해 분별한다는 것을 귀신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열매가 아닌데 열매라고 속이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은혜들, 응답들,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경험해도 광야에서 멸망했던 예를 떠올려 보세요. 그럼 확실하게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로지 믿을 수 있는 것은 나를 통해 내 가족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내 아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내 아내가 양육한 누군가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어야 하죠. 그냥 조금 개선된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확 뒤집어져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마음의 변화라면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조금 하다가 사라지는 변화가 아니죠. 이 마음이 떠나지 않고 지속적인 변화로 이어질 때 진짜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말씀을 이잡지시 뒤지면서 순종해야 할 것을 찾고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못하는 부분이에요. 가장 못한다는 것은 귀신들이 가장 집요하게 공격하는 영역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시고 뜨겁게 주님께서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